제가 사피니아를 아니면 이렇게 겨 페추니아 이런 종류를 잘 키우는 이유가 딱한 가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잎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잎 정리가 다 되어 있죠? 네, 매일 한 개. 양이 많으면 딱 하나를 정하고 이렇게 잎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흰가루병 가는 온실리 같은 거, 왜 병이 와요? 얘는 100% 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노랗게 된거 있죠? 요 잎을 제거해 주세요. 통풍에도 중요하지만, 이 어차피 방제를 하더라도, 제가 한 3년 키워보니까 이게 방제를 하더라도 어차피 이 잎은 띠내줘야 돼요. 한번 병이 이렇게 침투했는 애들은 잎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손톱은 이해해 주세요. 계속 이런 걸 제거하다 보니까 손톱이 제가 물이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름이 끝이 티가 나요. 이렇게 끝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거. 그러면 얘들을 계속 띄주는 거예요. 앉아서 한염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잎을 이렇게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잎 뒤에 보면 뭔가가 달라요. 뭐 그런 것까지는 다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니까. 계속 그러면 얘가 병을 해도, 그러니까 매일 들다 본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농작물도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크듯이 얘들도 얼마나 봐주냐 따라서, 제가 아파가 하루 못 봐주면 이렇게 푹 쉬던 게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노랗게 된게 있어요. 잎이 이렇게 꽃순이 올라오다가 이렇게 노랗게 죽어요. 그러면 이것도 꼭 따주셔야 돼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화분갈이 하고 나서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게, 요거는 지금 말짱하죠? 근데,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렇게 노랗게 죽었어요. 화분갈이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원래대로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매일 보면, 네, 매일 봐야 돼요. 매일 보면, 이게와, 이렇게 필려고 하는 거와 죽은 거와 다른 게 느껴져요. 이건 필려고 하는 거죠. 요것도 필려고 하는 거. 자, 그 중에 또 여기 보시면 노랗게 죽었죠. 그럼 요거 제거해 주셔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해야지만이 꽃대를 많이 올려줘요. 올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꽃을 무한정으로 피워줘요. 근데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들은 관리 안한 만큼 빨리 죽어요. 관리한 만큼 오래 살고. 제가 키워보니까 무조건 와서 앉아가 이렇게 자꾸 숨 이렇게 입 따줘야 돼요. 통풍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자체에 이제 얘는 원래 사피니아하고 페추니아는 있어요, 원래. 근데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알면서도 이게 끌려서 샀는데 너무 이뻐서. 너무 이쁘잖아요, 꽃이. 꽃 보고 있으면 행복해요. 너무 안 이뻐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보고 지켜주셔야 돼요. 여기를 보시면 완전히 잎을 다 제거했죠. 잎을 다 제거해도 어차피
방제를 해요. 입 제거하고 방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저는 입만 따져요. 입 따주고 방제하고 아니면 입 따기 전에 방제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해보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손을 눌리죠. 이렇게 손을 잠시도 쉬면 안 돼요. 이 집안일도 그렇고 꽃 가꾸는 것도 그렇고 계속 보면 여기 지금 입 거의 다 따버렸어요. 없죠? 휑하죠? 그래도 그 다음 되면 또 올라와요. 그럼 올라오면 또 거기서 벌레 먹은 거 있다. 그러면 또 따주세요. 그러나 또 위에는 여기 위에는 또 말짱하죠. 그러니까 여 위에까지 올라가기 전에 부지런히 따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얼만큼 얘 부지런하게 따주냐에 따라서 얘들을 꽃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얘들 원래 그냥 아 얘들은 병하는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든 꽃 멍을 잘라주기. 자 이렇게 시들었죠? 그럼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그만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게 잘라 주시는 게 이게 두 번째로 말 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계속 제가 잎을 관리했는 게 티가 나죠? 보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뿌리 영양제를 줬더니 여기 보세요. 어때요? 어떤가요? 다 정리했죠? 이렇게 수시로 시간만 나면 여기 앉아서 이렇게 다 잎을 올라가면서 순차적으로 벌레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순차적으로 다 이렇게 제거를 계속 해요. 예.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 가져오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다 제거했죠? 싹 다. 그러니까 위에 꽃이 펴요. 결국은 약을 쳐도 제가 치는 거는 야옹이가 여기를 매일 와서 지 영역 표시를 하기 때문에 약 있어요. 약 있는데 못 치고 저는 제가 하는 락스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콜라 자 큰 거죠. 아주 큰 거 제일 큰 거 여기에다가 락스 적혀 있죠. 락스 딱 한 방울 한 방울이 어느 정도냐 1 이렇게 주사기가 조금 큰 거죠. 네 이게 지금 6까지 있는데 여기 1 5까지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락스라고 적어놨죠. 락스 물렸는 거. 네. 이건 자동 분무기예요. 사피니아든 페추니아든 결론은 잎을 계속 따주어야 돼요. 따주고 계속 방제를 해줘야지 어차피 또 새로 나는 잎에 또 생긴단 말이에요. 얘들이 또 잎 뒤에 이렇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잎 뒤를 이렇게 뒤에 다 있거든요. 잎 뒤에 제가 봤어요. 잎 뒤에 있는 거. 그러면 어차피 이걸 또 일일이 다 해주고 나서 또 생긴단 말이에요. 또 생기면 뭐 매일 해주기가 좀 번거롭지만 그래도 뭐 매일 해주실 분들은 해주시겠죠. 네 이렇게 말이 행수수술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계속 좋죠. 자동 분무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절로 나옵니다. 아주 좋아요. 네, 딸자랑 하는 중이에요. 틈새 딸자랑. 그게 뭐 묻어도 이렇게 어차피 이거 락스는 소금 왕소금으로 만들잖아요. 천일염으로. 손에 묻어도 돼요. 씻으면 돼요. 손. 계속 이렇게 흠뻑 젖도록 이거 젖히면서 제가 한 것도 제가 세 번 이걸 재작년에 세 번 죽일 거를 세 번 살렸거든요. 근데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방제하면서 이렇게 방제하면서 뭘 해야 되냐 그 죽은 잎을 다 따주었어요. 그래서 살렸거든요. 잎 제거하고 난 후에 방제를 하거나 제거하기 전에 방제를 하거나. 근데 약이 독해요. 막 제가 그거 치고 나면 알러지도 막 일나고 예, 고양이 때문도 되지만 제가 약을 치고 나면 제 자신이 알러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에 묻어도 되는 이런 걸 소개해 봅니다. 이렇게 많이 다 제거했습니다. 손톱이 물들죠? 물들어요. 이렇게 시간만 나면 앉아서 이렇게 제거해 주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꽃을 사피니아나 페치니아나 뭐 다 꽃을 계속 보고 싶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